이제 수유량이 변화하고 수요의 변화가 있었죠. 수유량의 변화는 그래프 보면은 뭐 느낌이 있으세요? 느낌이 있고요. 그 아까 전에 소득이 1,000원이었었고 가격이 100원이었었고 가격이 그럼 수요량이 10개였었죠. 그렇죠? 예를 들었을 때 그러면은 가격이 100원일 때 이거 안 써지나 이게? 100원일 때 10개. 이쪽은 안 써지네. 100원일 때 10개. 그러면서 이제 요 수요 곡선하고 지금 요 수요 곡선이 있죠. 지금 같은 거예요. 동일한 수요 곡선이다라고 보시면 돼. 근데 지금 우리가 논하는 것은 수요량의 변화에 대해서 요걸 논하고자 하는 게 목적이죠. 그렇죠? 요걸 분석하는 건데 왼쪽은 지금 뭐가 변하는 거야? 소득은 그대로 상태에서 뭐만 가격만 변했을 때 수요 법칙을 설명한 거죠. 그래서 수요량이 이제 가격이 100원일 때 수요량은 10개. 가격이 200원일 때 수요량은 5개. 가격이 50원일 때 수요량은 20개. 그래서 ABC점 연결하면 이런 우하향하는 수요 곡선이 그려졌고요. 여기도 동일한 수요 곡선이 이렇게 그려진 상태입니다. 근데 우리가 논하는 것은 수요량의 변화에 대해서 논하고자 하는 건데 왼쪽은 수요량의 변화를 일으키는 원인이 뭐죠? 가격. 무슨 가격? 해당자화. 그러니까 이 해당자화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게 결정타죠. 분석의 목적물이 해당자화인데 그 해당자화 가격 변화 때문에 지금 뭐가 변한 거야? 수요량이 변한 걸 우리가 뭐라 그러자? 수요량의 변화다는 거죠. 근데 수요량이 변한 걸 지금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 가격의 변화에 대응하는 수요량점이 A, B, C잖아요. 가격이 내려서 수요량이 증가한 것은 하나의 수요 곡선상에 존재하는 A점의 뭘로? B점으로 이렇게 점이 이동해가지고 양의 변화를 표시하고 있죠. 가격이 올라가서 수요량이 줄어든 것도 A점에서 곡선상의 한 점인 C점으로 점이 이렇게 이동해서 수요량의 변화를 설명하고 있어요. 결국 수요량의 변화는 이 수요량이 변한 걸 어떻게 표시하냐면은 수요 곡선 상에서의 무슨 이동? 점의 이동을 나타내지. 그래서 두 개를 결합해서 보통 수요량의 변화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죠. 수요량의 변화란 해당자와 가격 변화에 의한 수요량의 변화를 곡선상의 점의 이동을 나타내는 걸 말하는 이렇게 설명하게 되는데 근데 이렇게 똑같은 수요 곡선이 이렇게 나왔고요. 여기도 수요량이 변하는데 반대로 이때는 뭐지? 뭐가 변하지 않아요? 가격이 100원으로 고정된 상태고 이제 뭐가 변하는 거다? 가격 2위 요소가 변하는 거죠. 여기서 가격 요소가 예를 든 게 뭐예요? 소득이지, 소득. 그 소득이 만약에 1,000원에서 2,000원으로 늘어났다. 그럼 동일한 100원에 해당되는 물건은 이제 몇 개까지? 20개까지 구매할 수가 있죠. 근데 이거를 왼쪽처럼 똑같이 20개로 늘어난 거를 왼쪽처럼 곡선상의 점의 이동으로는 이 지점을 설명할 수가 없죠. 그렇죠? 설명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이거를 동일한 가격 수준의 수요량이 늘어난 걸 나타내려면 우하향하고 있는 수요 곡선 자체를 수평으로 이동시켜야 되죠. 수평 이동하다가 이 B점을 지나는 이 곡선을 하나 더 그리시는 거야, 이렇게. 그 내가 여기서 이쪽 옮겨왔죠? 우측 이동이야? 우측 이동이죠. 우측 이동하면 기존보다 수량이 늘어났죠. 이걸 우리 뭐라 그런다? 수요가 증가했다. 반대로 가격은 그대로 상태에서 소득이 500원으로 줄어들 수도 있겠죠. 그럼 500원 범위 내에서 100원짜리를 구매하는데 그럼 구매력이 5개로 줄어들잖아. 여기도 그럼 100원에 대응하는 수요량점 5개를 좌표에 지금 여기가 찍히죠. 왼쪽처럼 5개로 줄어든 거를 곡선상의 점의 이동을 설명할 수 없는 외곽 지점이 있죠. 그러니까 그럼 수요량이 준 걸 나타내는 방법은 우아한 형태를 보이고 있는 수요곡선 자체를 좌측으로 좌측 수평을 이동하다가 C를 지나는 하나 더 그리시면 되죠. 여기 있던 곡선이 이쪽으로 옮겨왔지. 이걸 뭐라 그래요? 그렇죠. 그럼 수요량이 줄어들어서 이거를 수요가 감소했다. 나중에 수요든 공급이든 똑같은 내용인데 우측이동은 전부 다 뭐요? 증가하고 좌측이동은 전부 다 감소해요. 근데 어쨌든 여기는 수요량이 변한 걸 나타내야 되잖아. 그 수요량의 변화를 일으키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러 가지 중에 뭐는 제외시켰어요? 가격은 제외시켜서 해당자와 가격 외에
다른 요인의 변화에 의한 수요량의 변화가 우리가 수요의 변화라 그러고, 수요 변화를 어떻게 설명하냐, 곡선보다 자체의 이동으로 나타내는 걸 말하는 거죠. 자체 이동이에요, 자체 이동. 이렇게 설정하게 되는 거지. 자체 이동인데 우측 이동은 증가, 좌측 이동은 뭐예요? 감소. 그럼 가장 전통적인 문제가 두 개를 구별할 수 있어요?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지금도 이거 가끔가다 나와. 그럼 두 개를 구별할 수 있어요 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뭐만 파악하면 된다? 해당 증하가 뭔지만 파악하면 되고요. 그에 대한 가이드 문제가 밑에 예제가 있죠. 실제 문제를 약간 대상만 바꾼 건데, 오피트 시장에서 오피트 수요 곡선 자체 이동, 자체 이동을 일으키는 거니까 수요의 변화죠. 거기 해당되지 않는 거니까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를 구별하는 문제가 나오는 거죠. 그럼 여기서 뭘 찾아야 돼요? 해당 증하가 뭔지를 알아야 되죠. 해당 증하가 뭐야? 오피시텔. 그럼 보기 중에 오피시텔 가격 변화가 있겠지. 그 당연히 몇 번이다? 4번이고 나머지 1, 2, 3, 5번은 오피시텔 가격 이외에 다른 요인의 변화니까 수요의 변화가 되는 겁니다. 이런 형식으로 두 가지는 간단하게 이제 설정하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은데 그래서 잘 안 나와. 잘 안 나오고, 그럼 어느 게 이제 주된 문제로 나오냐? 이거죠. 수요의 변화. 수요의 변화는 지금 방향이 두 가지잖아. 우측 이동과 좌측 이동. 그렇죠? 그런데 우측 좌측 이동인데, 그럼 이걸 알려면은 우선 어느 쪽으로 움직이느냐? 방향에 대한 뿐만 아니라 이 방향을 일으키는 원인과 연관되는 거죠. 그럼 가격 이외에 다른 요소는 뭐가 있고, 이 다른 요소가 자극 줬을 때 해당 증하 곡선이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는지 요거를 따져보는 내용이죠. 이걸 우리가 수요의 변화 요인이라 그래요. 그 수요 변화 요인은 밑에 있는 건 이제 별표를 다 쳐야 되는데, 곡선 자체 이동하는 요소 중에 가장 기본적으로 논하는 것이 뭐예요? 정상재료가 정상재. 소득. 아까 예를 들었던. 그럼 소득에 의해서 구매력과 연관되는 거니까 소득을 가지고 보통 얘기를 해요. 다만 소득으로 구분하는 지하는 뭐하고 뭐가 있다? 정상재하고, 이건 어렵게 나오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정상재랑 열등재를 재화를 구분한 거거든요. 정상 열등을 구분하는 원인은 무조건 뭐예요? 소득 때문에 구분하는 거예요, 소득. 소득에 의해서 구분하는 재화를 뭐라 그런다? 정상재하고 열등. 그래서 소정렬 보통 이렇게 할 정도예요. 근데 이거는 정상과 원인은 정상 열등을 구분하는 것은 소득 가지고 구분하는 건데, 정상과 열등을 구별하는 것은 소득이란 자극이 주어졌을 때 해당자와 수량이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는 방향성이에요. 근데 정상재는 동일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이고 열등재는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신 것처럼 소득이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소득 나오는 순간에 아예는 정상 아니면 열등이구나라는 것이 머리에서 떠오르셔야 돼요. 근데 수량이 증가했어요. 그러면 곡선이 어느 방향으로 움직여? 해당자가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게 정상재야. 가격은 그대로죠. 소득이 늘면은 얘가 어느 쪽으로? 이렇게 우측으로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우측으로. 이렇게. 그러면 이게 소득 증가, 수요량 증가죠. 같은 방에 움직이면 우리 뭐라 그런다? 정상재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소득 감소, 수요 감소도 마찬가지야. 근데 열등재는 뭐냐면은 소득의 방향하고 수량의 방향이 무슨 방향?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를 열등재라 그래요. 그래서 만약에 요 해당 재화가 이게 열등재다. 그럼 가격은 그대로 상태에서 열등재면 소득이 늘었을 때 오히려 사람들이 관심이 떨어지기 때문에 수요가 감소되는 것을 곡선 자체 어느 방향으로? 좌측으로 움직여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소득은 그렇게 많이 나오는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뭐 정답으로도 거의 체크를 안 해요. 그래서 어쨌든 소득이라는 것이 수요의 변화 요소 중에 한 내용인데, 소득으로 구분하는 지하가 정상 열등, 소정렬 한 다음에 정상은 소득과 동일 방향, 열등은 소득하고 반대 방향,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소득이 10%가 증가했어요. 근데 A 부동산의 수요량이 20%가 증가했어요. 그럼 A 부동산의 성격은 이렇게 물어본 게 실제 문제예요. 그럼 무슨 재화야? 정상재야. 그렇죠. 그러면은 전에 예를 든 것처럼, 광우병 걸린 수입 소고기가 정상재라면, 국민 소득이 높아지면은 그 해당 나라에서의 미국 수입 소고기에 대한 수요량은 어떻게 증가할까 감소할까?
광우병 걸린 수입 소비가 정상재라 그랬죠. 국민 소득이 늘어나면은 그 수입 소고기에 대한 수요는 증가. 소득이 정상재를 뭐라 그랬어요? 소득의 방향과 수량의 방향 항상 무슨 방향? 항상 같은 방향이라 그랬잖아. 광우병 걸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니까. 그건 전혀 중요하지 않고 그게 무슨 재라 그랬어요? 정상재라 그랬잖아. 정상재. 그럼 정상재란 게 모든 걸 다 지배하는 단어예요. 그럼 국민소득이 늘어났어. 그럼 그 수입소고기에 대한 수요가 어떻게 돼요? 증가하는 거지. 원빈이 열등재라면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증가하면 원빈에 대한 수요는 감소하겠지. 근데 오히려 수요가 늘어나고 있죠.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 아직까지 우리나라 국민소득은 충분히 높지 않다는 뜻이에요. 뭐 그렇게. 그래서 이제 정상하고 열등은 극단적으로 뭐 가정에서 내진 않지만은 어쨌든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정상과 열등은 그 방향 가지고 따져보는 거다 하셔야 돼요. 근데 거의 정답으로 나오진 않고요. 그럼 만약에 부동산을 분석하는데 나중에 임대주택 시장이 자주 내는데 그 부동산인데 이제 만약에 수요의 변화를 낼 때는요. 해당 재화에 대해서 정상재인지 열등재인지를 명시를 해줘요. 문제상에서. 근데 가끔 가다가 출제인이 깜빡해가지고 문제 조건으로 분석한 해당자가 정상인지 열등인지 명시 안 한 경우가 있어요. 그럼 뭘로 보고 풀어야 돼요? 그냥 정상제로 푸셔야 되는 겁니다. 뭐 특별한 이제 뭐 가정인 것 같아요. 이거는 그게 어려운 건 아닌데 어쨌든 소득으로 구분하는 자는 정상 열등 소정렬 구별해 주시고요. 이게 에이스가 아니잖아. 에이스는 뭐가 있어요? 관련재와 가격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28페이지에 중간에 보면은 이제 대체재 가격, 보완재 가격 있죠? 이게 에이스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용상으로는 이렇게 나와요. 간단하게 나와. 관련재의 가격이라는 것은 어떤 다른 재화 가격이 변했는데 내 재화 수량이 변했어. 그럼 다른 재화하고 나는 무관한 재화가 아니죠. 그렇죠? 이걸 관련재라 그래. 관련재는 두 개가 있어요. 대체재하고 보완재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체재 보완재는 다른 재와 가격과의 관계예요. 그러면 이렇게 간단하게 나와. 대체재 가격이 상승 이렇게 보기에 딱 있어요. 여기 어디에 영향 미친 거냐면은 해당재와 수량에 영향 미친 거예요. 이거는 해당재와 수요예요. 그러니까 해당재와 수요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요거에 영향 준 것이 뭐라고요? 다른 재화 가격인데 그 다른 재화가 뭐다? 대체재, 대체재. 그럼 대체재는 무슨 말일까? 그 설명이 돼 있는데 대체재는 별게 아니라 대체재는 만약에 A하고 B가 대체재라고 한번 가정해봐요. 그 얘는 대체 관계에 있는 재화. 대체 관계는 경쟁 관계인데 대체 관계에 글씨 정말 안 써진다. 이게 퍼지지? 그 줄여가지고 대체재 이렇게 설명해요. 근데 우리가 대체 관계 있는 물건들은 어떤 차이가 있냐면 어떤 관계 있냐면은 효용 우리가 소비자들이 물건을 소비하는 목적이 본인의 효용을 극대화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 그랬죠. 그럼 소비자들은 대체 관계는 A의 물건을 소비할 때의 만족감 효용이야. 주관적 만족감 효용이에요. 그리고 B 재화를 소비했을 때 만족감 서로 어떤 관계? 같은 관계야. 유사한 관계. 쭉쭉 하네. 그럼 결국 소비자는 A를 소비하든 B를 소비하든 만족감이 같기 때문에 두 재화는 동질적 상품이라 그래요? 아니면 이질적 상품이라 그래요? 동질적 상품이라 그래요. 그래서 혹시 지문 중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A 부동산과 B 부동산이 동질적 상품이라면 그러면 딱 읽는 순간에 아 A, B는 무슨 관계? 대체재구나. 바로 읽으면서 떠오르셔야 돼요. 소비자들은 이제 선택을 하겠지. 그러면 A를 소비하든 B를 소비하든 만족감이 같은 거니까 둘 다 소비할 필요 있을 거 없을까? 둘 다 소비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둘 중에 A 또는 B를 선택하는 거야.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이 말은 대체 관계 있는 물건을 소비한다는 것은 하나의 선택은 나머지의 기각이란 뜻이죠. 그럼 선택할 때 기준이 있겠지. 기준은 상대적으로 가격이 싼 거 비싼 거. 싼 거를 선택하는 논리야.
그래서 가격을 따져보면 돼요. 그러니까 해당자와 하고 관계되는 대체재 가격이 비싸졌다는 뜻이죠. 그럼 대체재 사겠어 안 사겠어? 안 사겠지. 그럼 바로 요 편이 나오면은 동시에 이게 떠오르셔야 돼. 대체재 수요량은 줄었구나. 그 이걸 안 사는 사람이 어디로 몰려와요? 해당자로 몰려오겠지. 해당자와 가격은 그대로 있다 하더라도 이 해당자하고 대체 관계 있는 저 물건의 가격이 비싸지면서 안 사면서 해당자 수요는 이렇게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곡선 자체 어느 쪽 움직여? 우측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관계. 그 대체재 가격의 변화, 상승은 안 사. 그러니까 해당자 수요는 늘고. 표현은 곡선 자체가 우측 이동. 이렇게 별 내용은 없어요. 그래서 시험 문제가 단독, 실 기출 문제 보면 단독주택하고 아파트가 대체재라면 이렇게 했어요. 그럼 단독하고 아파트가 대체 관계다라는 표현이 안 나오면요. 두 제안은 무슨 관계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은 아무런 관계없는 독립자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둘은 대체제구나. 그럼 소비, 그 문제 읽으면서 아, 나는 단독과 아파트 둘 중에 하나를 지금 선택해야 되겠구나. 근데 기출에 단독주택가 비싸졌다 그랬어요. 그럼 아파트 수요곡선 어떻게 돼요? 우측이동이에요? 좌측이동이에요? 단독하고 아파트가 대체제라니까? 둘 중에 하나 선택하는 거지. 단독 가격이 비싸졌다 나왔어요. 근데 보기에 아파트 수요곡선 우측으로 이동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당연히 맞는 말이지. 단독 비싸면 단독 안 사겠지. 이 사람들 어디로 몰려와? 아파트로 몰려오죠. 그 아파트 가격은 그대로 하더라도 수요량이 증가되는 곡선 자체가 우측으로 움직이는 거지. 그러니까 원빈하고 김덕기가 대체제라 생각하시라 그랬잖아. 원빈과 김덕기 대체제야. 가정이니까 뭔지 못하겠어요. 그 원빈의 가격이 비싸. 그 원빈은 구매하겠어 안 하겠어? 안 하겠지. 그렇죠? 그럼 사람들이 어디로 몰려와? 저한테 몰려오죠. 저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는 거지. 그럼 얘가 영화 출연을 해야 되잖아. 커피 광고 찍어야 되잖아요. 근데 왜 영화 제가 출연 못하고 커피 광고도 못 찍는 이유가 원빈의 몸값이 저보다 싸기 때문에 그래요. 원빈 몸값이 싸. 다 원빈으로 가잖아요. 상상만 해도. 그래서 대체제가 아마 제일 어려워하실 것이고요. 수요 면에서. 그 다음에 보완제가 있겠지. 보완제는 더 간단하죠. 보완제는 그 대체제만큼 잘 안 나오는데. 그럼 보완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보기는 간단해. 1, 2, 3, 4, 5번으로 내니까 보완제 가격 상승 이렇게 내요. 그럼 보완제가 상승이 어디에 미치는 충격이야? 해당자 수요에 미치는 충격이겠지. 그럼 이게 보완제도 마찬가지야. A 물건하고 B 물건이 보완제래. 그럼 보완이라는 단어가 가지는 뉘앙스, 그런 느낌이 없으세요? 부족한 걸 채워준다. 뭔가 허전한 마음을 뭔가 채워준다. 가을철에 보완 관계가 뭐가 있을까? 뭐 이런 것들이지. 그치? 제가 집에 일요일 날 있으면 뭔지 가슴이 허전해. 막 뭔가 이렇게 이런 거야. 그러면 이건 말 그대로 보완제라는 것은 보완 관계에 있는 재화를 줄여서 보완제라 그래요. 그러면 소비자들 역시 효용을 극대화하고자 한 목적인데 A를 구매했을 때의 효용이 100% 못 채웠다는 뜻이죠. 뭔가 허전하다 그랬어요. 이거를 채우기 위해서 아무 물건과 구매하면 안 돼. 그 대체제를 구매하면 효용 게이지가 그대로 돼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부족한 걸 B를 같이 소비하는 거야. 때문에 아까 보완제는 대체제는 둘 중에 A 또는 B였었잖아. 둘 중에 하나 선택하는 데 대해서 보완제는 A and B죠. 둘 다 선택하는 거지. 그래서 보완관계 있는 물건 소비는 공동 소비가 돼요. 얘가 안 사면은 얘도 안 사. 얘가 사면은 얘도 사는 거야. 그러니까 보완제라고 했잖아요. 해당 재화와 보완관계에 있는 재화 가격이 올라가서 보완제 사겠어 안 사겠어? 보완제 가격 상승이 나오는 순간에 즉각적으로 보완제 수요량이 감소했다는 게 바로 떠오르셔야 돼, 이게. 그럼 보완제 안 샀으니까 내 것도 어떻게 돼? 같이 안 사는 거지, 이렇게. 오케이? 뭐 이런 식입니다. 집에서 만약에 집에 계시면 치킨을 사왔어요. 그럼 저하고 집에 계시면 치킨을 먹어야 되잖아. 그 치킨 소비와 관련돼서 저하고 저는 집에 계시면 저는 대체 관계가 보완 관계가
왜? 그분이 먹는 것만큼 저는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피 튀기는 눈부신, 피 튀기는 전쟁이 일어나는 거야. 이렇게. 저 인간을 내가 이겨야지 내가 충분히 먹는다는 거죠. 근데 그분이 항상 옆에다가 효자손이죠, 효자손. 스탠드로 된 효자는 길게 늘리고 줄이는 거. 그 옆에 항상 놔두고 먹어요. 제가 뭔가 더 먹으면 확 주르치더라고. 상처가 이런 데 있어. 그래서 보완관계. 관련제는 항상 뭐하고 뭐? 대체제, 보완제. 그래서 이건 별표 친 다음에 끊임없이 생각을 해 주셔야 돼요. 별 내용은 없지만은 이 부분이, 이거 말고는 나머지는 거의 상식적으로 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예를 든 것이 이게 그 밖에 수요 변화 요소 보면은 수요 증가 요소 이렇게 해서 잡아봤어요. 예를 들어서 해당자와 가격 상승이 예상이 된대. 증가의 곡선에 우측으로 움직이는 경우거든요. 이건 상승이야? 아직 상승하지 않았어. 아직 상승하지 않았죠. 앞으로 올라갈 걸로 예상이 되는 거야. 그럼 사야 돼, 안 사야 돼? 사야 되지. 올라갈 거 예상되니까 올해 미리 산다. 그래서 이렇게 증가하는 거지. 주식 투자하시면 이거 엄청 잘하시잖아. 그래서 부동산은 좀 그렇다 하더라도 내가 오늘 매매하고자 하는 주식, 회사 주식이 올라갈 걸 예상이 돼. 그럼 미리 사잖아. 그래, 떨어지지. 그리고 나머지는 선호도 증가는 사겠지. 소비자 또는 인구 증가니까 구매자가 많은 데 사겠지. 대출받은, 부동산은 대출받아야 되는데 금리가 인하됐어요. 사겠지. 그리고 대부비를 증가하는 돈 엄청 빌려준다는 뜻이죠. 사겠지. 구매할 때 세율이 인하됐대. 사겠지. 그렇죠? 얘는 전부 다 가격이야, 가격 이외 요소야. 가격 이외 요소죠. 수요 변화 요소고 수요 변화 중에 증가 요소야, 감소 요소야. 증가 요소지. 그러니까 반대적인 표현은 감소가 되는 거지. 이거 말고도 다른 것도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해당자 아파트를 주는데 아파트 주변 환경이 개선됐대. 그 아파트에 대한 수요는 증가. 해당 지역의 교육 환경이 좋아졌대. 수요 증가. 해당 주변에 대형마트가 들어섰대. 수요 증가. 그렇죠. 해당 아파트 주변에 시댁이 이사 온대. 수요 감소. 뭐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래서 이제 대체제 보완제 말고는 나머지는 거의 상식적으로 많이 논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이제 어려워하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문제를 좀 많이 풀어보셔가지고 내 걸 만들어 주셔야 돼요. 예제를 잠깐 보면은 소득이 10% 감소할 때 A 부동산의 수량이 20% 감소했다면은 이렇게 이게 옛날에 18회 때 기출문제예요. 이건 1, 2, 3, 4, 5번으로 나왔어. 그럼 이제 1번, 1, 2, 3, 4, 5번에 여러 가지 재화가 있겠지. 근데 소득이 딱 나오는 순간에 재화는 뭐하고 뭐로 압축이 돼? 정상 아니면은 열등. 이 당시 2번이 정상이었고 4번이 열등이었었어요. 1, 3, 5는 전혀 엉뚱한 재화였었어요. 그럼 둘 중에 하나야. 그럼 소득 가지고 정상 열등이니까 5지선다가 순식간에 2지선다로 바뀌었어요. 이제 방향까지 따져야 되지. 정상 열등은 방향. 동일 방향 움직이면은 정상. 반대 방향이면은 열등. 그러면 이제 소득이 증가해서 감소했어. 감소했는데 해당자 수량도 감소. 동일 방향, 반대 방향. 동일 방향 이렇게 움직였죠. 그 얘는 뭐라고 해야 돼요? 정상제다라고 하는 거지. 이게 유일무이하게 나왔었던 18회 때 정상 열등을 구분하는 단독 기출문제예요. 그 전에도 없고 18회 이후에도 없어요. 이거 또 나왔으면 좋겠죠. 아, 제가 그렇게 내달라고 하는데도 꿈쩍도 안 해요. 이렇게. 대신에 이제 그 이후에 요 문제도 많이 접하실 거야. 이건 이제 모의고사에서 이제 먼저 접하셔야 될 문제가 요건데 A 가격이 상승했죠. 근데 A가 상승하면 이게 A 수량에 영향 미치는 것이 아니라 B 수요에 영향 줬고 C 수요에 영향 준 거야. 그럼 B, C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B, C 입장에서 본인 수요가 변했어 안 변했어요? 변했잖아. B 수요 증가, C 수요 감소했다 그랬잖아요. B의 하고 C의 수요가 변한 거예요. 근데 B, C 수요가 변했는데 본인 가격, 즉 B 가격과 C 가격이 변한 게 아니죠. A 가격이 변화가 B의 C와 B하고 C의 수요랑 영향을 준 거잖아요. 그럼 B, C 입장에서는 본인 가격이 아니라 다른 자와 가격 때문에 내가 영향받은 거야. 그럼 A하고 B, A하고 C는 서로 무관한 자가 아니죠. 뭐다? 관련제야. 관련제는 뭐하고 뭐가 있다? 대체제하고 보완제야. 근데 이게 객관식 문제고요. 오지선다잖아요. 그럼 딱 조합 보니까 2번에, 4번에, 5번에, 2번, 4번, 5번은 절대로 답이 될 수 없어요. 왜 답이 될 수 없을까? 그러니까 정상 열등 원인이 소득이잖아. 여기 소득 때문에 변한 게 아니잖아요. 다른 재화 가격 때문에 변한 거니까 정상 열등은 절대로 답이 될 수 없다는 걸 아는 순간에 순식간에 이게 이지선대로 바뀌지.
그 대체 보완하면 보완 대체로 바뀌잖아요. 1번이 정답 많을까요? 3번이 정답 많을까? 그때그때 달라요. 이건 봐야 됩니다. 근데 이제 방향 가지고 한번 해봐야 되겠죠. 그럼 원인이 A 가격이 상승했다 그랬어요. 그럼 A 가격 상승 과정에 대한 이해도가 먼저 있으셔야 돼. A 가격이 올라갔다는 문제의 조건이 나오자마자 머릿속에 동시에 떠오르셔야 될 한 단어, 개념, 뭐가 떠오르셔야 돼? A에 대한 수량은 어떻게 됐을까? A가 비싸졌으니까 A를 사겠어, 안 사겠어? 얘가 수량이 감소했을 거 아니에요. 요게 나오는 순간에 본능적으로 이게 떠오르셔야 돼요. 그랬더니 지금 상황이 뭐예요? B에 대한 수요가 어떻게 됐어? 그랬어요. 증가했고, C에 대한 수요는 감소해. 그 양끼를 한번 따져보세요. 이거 비싸져서 A를 안 샀지. 근데 오히려 C는 B는 샀잖아. 그 얘는 둘 중에 하나를 구매한 거죠. 그죠? 소비면에서. 요거 안 샀는데 요거 샀다. 둘 중에 하나 선택한 거니까 A하고 B는 무슨 관계야? 대체제가 되는 거야. 그러면 요거 봤더니 A를 안 샀더니 얘도 안 산 거지. 그쵸? 공동으로 같이 빠진 거죠? 공동 운명체야. 그 A하고 C는 무슨 관계야? 보완제구나라고 알 수가 있는 거지. 그쵸? 그래서 연애, 그, TV 품 그러고 있잖아. 옛날에 그러면, 아프냐? 나도 아프다. 이게 무슨 관계, 두 사람은? 보완제지. 아프냐? 나도 아프다. 아프냐? 나 이게 통쾌하지? 대체 관계지, 이렇게. 그래서 요걸 딱 보면서, 아, 대체 보완을 찾으면은 대체 보완이 1번의 정답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1분짜리 문제인데, 이걸 정확하게 알면은 1분이 안 걸리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행운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근데 한참 걸려요. 한 4월달, 5월달에 모의고사 내드리면 정답률이 30%대 후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9월달 되면 이게 정답률이 거의 70% 육박하는데 초반에는 대체제 보완제가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 좀 부담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걸 많이 풀어보셔야 되고요. 가장 많이 나오는 문제는 이거죠. 해당 지하가 지금 뭐죠? 아파트. 그 아파트 수요 곡선은 어느 쯤 움직인다 그랬어요? 해당 지하가 아파트고 요거를 우측으로 이동시킨 요소에 모두 몇 개냐 이렇게 질문했죠. 그럼 여기서 문제 파악이 되셔야 되는데 우측으로 이동시켰다는 거예요. 그럼 얘는 먼저 수요량이 변화야 수요의 변화야? 수요의 변화죠. 그렇죠? 그럼 수요의 변화니까 혹시 몇 개냐 찾는 건데 이 주어진 자료 중에 수요의 변화랑 먼저 뭐를 구별했냐면은 수요량의 변화를 구분한 게 있었죠. 혹시 자료 중에 수요량의 변화가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 그럼 수요하고 수요량의 변화를 구분하려면 뭐를 찾아야 된다? 해당 지하가 뭔지 알아야 돼. 해당 지하가 뭐가 주어졌어? 아파트. 그럼 여기 그쭉 주어진 총 몇 개가 주어졌죠? 11개 주어졌죠. 11개 보기 중에서 아파트 가격 변화가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돼. 아파트 그게 제일 먼저 탈락시켜야 돼요. 아파트 가격 변화가 있나요? 있어요. 어디 있어요? 여기 있잖아. 요거는 답이 될 수 없죠. 왜? 얘는 뭐기 때문에 수요량의 변화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혹시 지금 우리가 논하는 건 수요잖아요. 수요 반대 개념이 뭐라고요? 공급이지. 혹시 공급적인 측면에 제시된 자료가 있는지 한번 따져봐야 되죠. 공급 자료가 있을까 없을까? 어디 있어요? 그렇죠. 이제 좀 이따 논할 건축 원자재 가격 변화 있죠. 얘는 공급 변화 요소이니까 얘도 답이 아닌 거야. 그 나머지 가지고 이제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수요 변화 중에 증가, 우측 이동했다 그랬죠? 우측 이동은 수요 변화 중에 증가냐 감소야? 증가지. 곡선 자체가 우측 이동하는 거니까. 그 나머지는 증가 아니면 감소 둘 중에 하나가 될 거죠. 근데 이제 다른 요소는 모두 똑같다 가정하고 소득이 증가했다 그랬죠? 그 얘는 증가냐 감소야? 증가. 그렇죠? 그냥 나오면은 정상적으로 보셔야 돼요. 저 하나가 나왔어요. 그리고 인구가 감소했대, 수요가. 사는 사람이 줄어들었잖아. 수요 감소한 건 어느 쯤 움직여요? 좌측으로 움직이지, 얘는 아니지.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부동산 시장에서 우리나라가 뭐 2050년, 60년 되면 인구 절벽이라고 돼가지고 인구가 막 준다며, 그때부터. 많이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소비자 수가 줄은 거잖아. 그럼 부동산 가격은 어떻게 될까? 그때 엄청나게 폭락할 거예요. 이렇게 예측하는 사람들 많죠. 걱정해야 돼, 걱정하지 말아야 돼. 걱정할 필요 없지. 왜? 수입해보면 되잖아. 어쨌든 그런 겁니다. 그런 것들이 다 요거와 연관성이 수요 감소 아니고요. 그리고 선호도 감소도 수요가 어떻게 돼? 감소. 이것도 아니네. 여기 대체 나왔죠.
대체주택가격이 하락했대요. 그러면 해당 지역엔 아파트를 사겠어? 대체주택을 사겠어? 대체주택을 사겠지. 그러면 대체 하락했으니까 대체주택 사면서 아파트 수요가 일로 몰려오겠죠. 그 대체주택 가격 하락은 해당자 수요를 증가시킨 요소, 감소시킨 요소야. 아니, 대체주택 하락하면 대체주택을 사? 아파트를 사? 대체주택. 그치? 요거를 살 거 아니야. 요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겠지. 그 해당자 아파트 수요는 어떻게 돼? 감소해야지. 요거는 수요 감소 요소지. 오케이? 그리고 담보대출 금리가 하락했대. 수요가 증가. 아, 이거 또 하나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아파트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 증가. 사겠지. 미리 사겠지. 대부비리 감소했대. 수요가 감소하죠. 대출을 안 해주는 거니까. 그리고 거래세율이 인상됐대. 사는데 부담되죠. 그것도 수요가 감소. 부동산 보안 관계는 부동산과 보안재 가격이 하락했다는 뜻이죠. 그럼 보안재 하락은 보안재 상해서 안 상해서? 가격이 하락하면 우리가 사 안 사? 사지. 여러분 수요 법칙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으세요? 소비자금 가격이 올라가면 덜 사고요. 떨어지면 더 많이 사는 거예요. 지금 보안재 가격이 하락했다 그랬잖아. 그럼 보안재에 대한 보안재가 하락했으니까 조건이 보안재 사겠지. 그럼 내 것도 어떻게 돼? 내 것도 같이 사지. 보안관계는 공동명체라니까. 아프냐? 나도 아프다. 이런 논리니까 보안재 수요가 늘었으니까 해당자 수요도 늘어나는 거지. 그럼 얘는 수요가 뭐다? 증가. 그럼 여기서 딱 보면은 수요량이 변화 탈락시키고 공급 변화 탈락시키면 나머지 가지고 논하셔야 되는데 지금 증가 요소가 이거 하나, 둘, 셋, 네 개 있지. 여기서는 네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총 몇 가지가 사례가 들어가 있냐? 총 11가지가 사례가 들어가 있죠? 실제도 11가지 주어지고 물어볼까? 아, 그렇진 않아요. 최대치가 요즘 한 5개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 놓고 이제 몇 개냐? 이런 개수 물어보기도 하고 조합을 물어보는 경우도 있는데 여기 있는 내용이 전부 다 실제 시험 지문이야. 실제 시험에 나온 거를 제가 편집만 다시 한 겁니다. 이렇게. 여기 있는 걸 다 이해가 되시면은 실제 시험에 나오는 수준은 이거보다 굉장히 하찮게 나오니까 아마 다 맞출 걸로 이제 판단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수요는 꼼꼼하게 그림을 하나씩 하나씩 그리셔가지고 내용 파악을 명확하게 해주시는 게 엄청 중요해요. 무조건 수요를 중심으로 정리해 주시고 그럼 수요가 이렇게 잡으면은 우리 시험은 수요만 내는 게 아니죠. 왜냐면 물건을 사려면은 소비자가 상대방을 만나야 되는데 상대방이 누구예요? 공급자야. 그럼 공급자들도 어떤 행동을 보이겠지. 그 공급 행동과 연관되는 자연스럽게 공급 이론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갑자기 허여졌네. 뭐 누르면 돼요? 요거요? 바탕 자체가 이거 잘못됐다.